잘했어. 잘 그만뒀어. 저렇게 내가 얘기해야 어떻게 돼. 도와주면 맞아. 돼? 어떻게 해주면 돼? 이혼해줘. 뭐야?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너무 웃겨 여기. 야, 아니, 그러니까 왜 이혼해? 지금 이 프로가 애로부부인지 모르고 좀 전에 성급하게 그런 얘기를 한 거를 후회하면서 아까 한 멘트 다 지워주세요. 아니 근데 왜 이혼을? 아니야 이게 추선이라고 생각하나 보지. 아니 봐봐봐. 무슨 또 사연 있겠지. 아니 근데 있지. 이혼을 하면 안 되지. 뭐? 우울증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? 따지고 보면 내가 그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계속 압박한 탓이라고. 나만 보면 원망스럽고 밉고 같이 있기 싫대. 힘들대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아내는 몰랐잖아요. 아니,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그냥 너무 힘들었으니까 미울 수 있을 것 같아. 심각하네. 아니 아무리 우울증이라도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니? 이럴 때일수록 더 가정이 필요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주변에서 보면 없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. 내 동창 와이프도 우울증 걸린 적이 있었거든? 그전까진 정말 잘 살던 애인데 우울증 걸리고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더래. 그래서 결국 도장 찍어줬다더라고. 정말? 원래 우울증이 있으면 혼자 있고 싶어하고 뭐 그런 게 있나요?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 왜곡된 사고로 잘못된 생각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이혼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.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다 부정적으로 왜곡이 돼서 해석이 되면서 그게 나쁜 생각이 한 번 들고 마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하듯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거든요. 부정적 사고의 반추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동창의 와이프가 우울증 걸려서 이혼을 요구한 이혼해달라고 난리 쳤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잘못하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사고의 왜곡이 생겼고 그게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사연자의 남편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.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게 애로부부라는 거. 애로부부. 근데 아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. 억울하죠. 그래서 남편 지금 어때? 점점 더 심각해. 아니 글쎄 자다가 깨서 보니까 없길래 나와봤더니 새벽 3시인데 어딨어? 아 화장실. 어머 어머 어떡해. 여보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가엽다.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 짠하다. 저렇게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벌 받아야 맞아. 돼. 저게 얼마나 저게 큰 죄야. 후유증이 저렇게 심한데. 대체 왜 이래? 왜 이러는 거야 진짜? 이러지 말고 우리 병원 가자. 내가 알아보니까 우울증 그거 약물 치료하면 금방 좋아진대. 그만 이러고 진짜 병원 가서 치료받자니까. 정신병자 취급 당하는 거 같아서 싫다고 했잖아. 왜냐면 내가 알아. 어떻게 이윤이 우울증 치료제가 돼? 그럼 죽는 건데? 어떡해. 뭐라고? 협박하는 거야? 이거 이혼도 안 된다. 죽는 것도 안 된다. 그럼 나보고 어쩌자고? 왜 이래? 하지 마! 아이고. 살려고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죽는 것도 안 된다. 이혼도 안 된다. 그럼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고? 나 진짜 너무 힘들다고. 제발 나 좀 제발 줘. 아빠. 어머 애기 봤어. 안 돼. 민서야.